네, 반갑습니다. AP 투자연구소입니다. 12월 23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약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. 다우 산업이 1.05%, 나스닥 종합 2.18%, S&P 500이 1.45% 하락 마감하였는데요.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감이 깊었지만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호조롭게 나오는 모습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부각되며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. 먼저 살펴볼 내용은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.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 확정치는 3.2%로 앞서 발표된 잠정치 2.9%보다 높은 수치가 기록되었는데요. 이는 1, 2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나는 등의 호조로운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. 업종별 차이는 분명히 있었으나 특히 민간 서비스 생산 산업이 4.9% 증가하였고 소매, 도매업 등의 기여도가 눈에 띄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. 동시에 미국의 고용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천 건 증가한 21만 6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 22만 건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. 고용은 인플레이션과 큰 연관을 띠기에 관련 지표들을 꾸준히 추적하며 실업수당, 임금 등 각종 내용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. PC 개인 소비 지출 지수 발표를 하루 앞둔 경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. PC, 그중 근원 PC의 경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해당 결과 발표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현재로선 11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.2% 오르고 전년 동월 대비 4.7% 상승했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.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.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한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. 관련주로는 코로나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. 현대차가 미국에 차를 처음 수출한 이후 36년 만에 누적 판매량 1,500만 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. 관련주로는 현대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.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